특히 이거는 요즘 세상에 많이 통용되는 리더들인데 내 공을 돌릴 줄 아는 리더들이 좀 요즘에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응? 대표님은 CEO나 대표이사 리더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편이겠지. 그분들의 마인드나 인사이트들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남자다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많이 따르는 여자 리더들이 있잖아. 네. 얘네도 보면 남자 같아. 성향이. 남녀 차별적인 남자 같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이라는 게 있잖아. 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뭐 예를 들면 뭐 전투가 벌어졌어. 그럼 남자다 하면 뭐 해야 돼? 이끌어야죠. 응, 뛰어나가서 네. 솔선수범 해야지. 맞습니다. 뒤에서 야 쟤를 쳐라 이러면 남자답나?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어디서 맞고 있어. 그럼 남자다우면 뭐 해야 돼? 그걸 막아야죠. 뭐 가가지고 뭐 같이 맞아주든. 내 친구는 맞는데 나는 살금살금해서 옆으로 도망가. 남자답나? 대표적인 남자로서 해야 된다는 이 남성성이 있잖아.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보통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뭔가 공경에 처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은 뭐야? 이걸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가서 해결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지. 물론 해결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따르는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광범위한가?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이끌어주는 듯한 리더십이라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리더라는 말에 포함이 된 얘기니까. 아... 리더라는 게 결국 리드를 한다는 거잖아. 네.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리더라는 아... 게. 여기 이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남자다운 거. 이게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자다운 사람은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 좀 찾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되게 함정이 이게 남의 일일 때 되게 사람들이 잘 찾는다? 이 사람 A와 B의 일이야. A가 무슨 상황이 처했을 때 B가 어떤 행동을 하면 멋있을지 찾으려면 다 찾아. 예를 들어서 A가 B의 직원이야? 근데 뭐 일을 하다가 퇴사해서 엄마가 아파서 갑자기 일을 그만둔대. 뭐 사연이 되게 구구절절해. 그럼 딱 봤을 때 B가 어우 그러면 병원비를 300만 원 줘. 어때? 남자답지? 그쵸. 너무 쉽잖아. 네. 근데 이게 현실에 내가 B가 되잖아. 이걸 못해. 아... 대부분이. 물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으로 찾는 건 너무 쉬운데 1인칭으로 들어오면 이걸 잘 못 찾아 사람들이. 이걸 찾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십이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해라. 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수행하는 실장한테 어제도 친한 형이 결혼한다고 발렌티노 신발을 딱 사줬어. 갑자기. 네. 갑자기 둘이 뭐 수채소재 사러 간대. 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앞에 아울렛 가가지고 명품 신발을 사줬더라고. 어때? 남자답잖아. 고맙잖아. 네.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히 이건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맞아. 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3차원에서 하는 건 되게 편한데 2차원으로 1차원으로 들어오면 그걸 잘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의 현실이거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대표님 그러면 남자다움에도 본능이 강한 남자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센 척하는 그런 남자다움도 있고 근데 이성적인 남자다움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에 가까운 건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냐면 본능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보통 매력을 느껴.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있단 말이지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맞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옆에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막 편안할까? 두려울까? 두렵죠. 당연히 내가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있잖아. 두렵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학습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다치는 거를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죄책감이 들고 이런 후천적인 학습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 네. 물론 보호 본능도 당연히 있지.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고 있어.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우리 회사에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치자. 우리 회사는 금융중개라는 회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나쁜 놈 때문에 당할 때도 있지만 이 직원의 실수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 사기가 아니지. 이제 대출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뭐 그 용도를 쓰지 않고 뭐 나쁜 생각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형사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정할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고를 해라, 어떤 조치를 해라 했는데 가끔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손해를 봤어, 회사가.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 일단은 안 좋죠. 예. 네. 엄청나게 화가 나지.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당한 거면 괜찮은데 부주의로 인해서 당한 거는 굉장히 화가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뭔가 벌어졌잖아. 나는 우리 대표한테 무슨 짓입니까 얘기를 하겠지. 대표는 이미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개지랄을 해. 그래도 될 만한 일이야. 왜?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통념상 내가 소리 정도는 지를 수 있고 내가 화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본능대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하고 이미 벌어졌잖아. 네네. 이미 미안해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 그냥 앞으로 두 번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상벌위원회 열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만 조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네네. 어떤 게 더 우리 대표한테 감동을 줄까? 투자죠. 네네. 너무 당연하잖아. 이걸 다 알아. 이거는 초등학생 자꾸 물어봐도 얘야 뭐가 더 낫니 이러면 당연히 후자가 멋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현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갈라지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 그렇잖아. 내가 오너로서 혹은 내가 형으로서 리더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술 먹다 말고 아 술이 취해서 한 거야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래. 술을 먹으면 사람이 헛소리를 해요. 나도 그게 좀 주사 같은 건데 술을 먹다 보면 헛소리를 해 한 번씩. 좀 되도 않는 약속을 할 때가 있고 그거 같이 막 하다가 다음날 되면 이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난단 말이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지.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 왜?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손해니까. 근데 이걸 이성으로 억누를 때가 있는 거지. 아니지.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한번 내 입에서 나갔으면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인가. 아니면 내가 당장 손해를 내가 메꾸기 위해서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 척을 하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인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은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인 것 같아. 내 브랜딩을 하고 나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내가 후천적인 학습으로 해가지고 내 본능을 억누르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 그래서 함부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하지 않아. 뱉었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어떤 뭐 포괄적인 얘기지만 선천적인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후천적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해요. 대표님 그럼 다음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보통은 밝은 사람을 저 선호하지.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두운 사람도 상대방은 되게 밝기를 원해. 밝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좀 그런 걸 원하지. 무거운 밝음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 같아. 가벼운 밝음은 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무거운 밝음을 찾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리더의 자리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되게 원해. 하지만 되게 까불까불한 걸 원하진 않아. 되게 웃고 싶어 만나면 이 사람을. 하지만 되게 깔깔대면서 웃고 싶진 않아. 뭔가 이 사이에 약간 리더의 격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되게 개그맨같이 막 웃긴 친구들이 있잖아.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리더냐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뭐 그렇다고 한없이 어두운 친구들이 리더인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에너지의 종류가 기쁨을 주면 좋아. 엔조이도 물론 필요해. 엔조이가 중요하냐 에너지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때로는 웃기지 않아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야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야.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하고 따르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 엔조이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리더로 느끼는 사람들은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더 내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그리는 미래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처음에 리더라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멘토나 아니면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리더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는 거의 책에 있지. 멘토는 우리가 현실에서 찾기는 나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 물론 있지.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약간 환타지화 되어 있는 위인들이 이미 있잖아. 이건 현실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환타지잖아. 그 사람들의 책에는 좋은 면들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100% 완벽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책을 많이 멘토로 삼는 편이야.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 책에 있는 위인들을 끌고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자주 얘기하시는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 마키아벨리는 너무 세고 그 아저씨는 너무 세. 너무 세니까 그 사람 데리고 안 돼.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락을 갈 수가 있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합리적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이제. 대표님 그럼 다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리더들은 특히 이거는 요즘 세상에 많이 통용되는 리더들인데 내 공을 돌릴 줄 아는 리더들이 좀 요즘에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가 네트워크가 너무 촘촘해지면서 실제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세상이 됐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회사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어떤 주관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비상장일 때 뭐 투자 유치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뭐 그랬을 때 CFO로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내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세상이 됐고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을 좀 높이 주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지금도 방금 통화하면서 들었지. 이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너 덕분에 내가 벤처기업 협회 임원으로 들어갔어.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 에이,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진짜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이 형은 그게 습관이야. 아, 너 덕분이야. 아, 형님들 덕분이에요. 본인이 혼자 한 거야, 그냥. 이번에 이 형이 벤처기업 협회에 임원으로 들어가는데, 임원으로 들어갈 때 다른 임원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나 봐. 네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대. 근데 그게 뭐 20명인가? 뭐 아무튼 있어.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됐대. 오늘 지금 이제 됐다고 전화가 왔나 봐. 이런 걸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그 임원들 중에 뭐 한 명 알까 말까야. 그렇잖아. 네. 굉장히 미미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 형은 얘기를 해. 너 덕분이야. 아, 형님도 덕분에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본능과 비슷한 건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공을 치하하고 싶어해. 왜 많은 고대의 막을 수 없는 독재자들이 왜 자기의 흉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막 되게 우상시해놓고 하겠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사실 내가 제한할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러면 나를 우상화하고 싶어 할 거야. 나의 업적을 기리고 나의 얼굴을 막 박아놓고 나를 떠받들게 하고. 근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본능들이 이성에 이제 많이 눌리는 거지. 이제 그게 되게 멋없는 사람이 됐어. 그렇잖아. 북한에서도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거를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대. 물론 뭐 내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역으로 나의 어떤 공을 되게 높이는 어떤 본능을 누르고 이걸 되게 타인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좀 멋있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공 돌렸다가 진짜 지공인 줄 알면 어떡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또 간혹 있지. 공을 돌리다 보면 이게 진짜 자기가 100% 다 한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뭐 법적인 소송도 가고 그것 때문에 뭐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리더의 몫이지. 그것도 그 리더가 뭔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거나 리더로서의 어떤 선을 줄 땐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지. 하나의 경험이지 그것도. 결국 다 책임이 리더한테 오네요. 그럼. 네. 그래서 리더가 인성 나쁜 사람을 옆에 두는 것만큼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인성이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회사는 굉장히 흔들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그게 리더의 덕목이니까.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책임감. 되게 무거운 단어인데 책임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더가 되냐 안 되냐로 딱 갈리는 것 같아.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리더가. 내가 다른 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고 다를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냥 100%야.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리더가 안 돼. 본인의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리더를 쓸 수 없어. 왜? 안 따라. 밑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멀어지고. 당장은 되게 업무 능력이 좋고 어떤 이런 것들로 퍼포먼스를 낼 수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게 미움을 받더라고. 특히나 리더를 올려놨을 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말단했을 때는 괜찮아. 업무를 되게 잘하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 네. 아니, 종종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을 땐 괜찮아.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장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밑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더라고.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그런 거지. 이게 결국은 앞에 얘기들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구성원들과 뭔가 약속을 했어. 그럼 이거에 되게 중요성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 구성원들은 이 리더들이 약속하는 막 가볍게 뱉는 말 한마디 뭐 약속 하다못해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것들 그럼 기다린단 말이지. 근데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예를 들어 몇월 며칠 몇 시에 먹자라고 안 했잖아. 네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잊어버려. 근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뱉었어. 그럼 그걸 곱씹고 있어. 이번 주에 내가 먹자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이번 주를 기다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이게 되게 큰 차이를 나중에 만들더라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상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미래 비전을 주는 건 좋아. 근데 미래 비전이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막연해. 어차피 내가 책임질 생각이 없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 더 성장하고 뭐 하면 너도 그렇게 좋은 대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 내가 이 사람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치를 이야기하지 보통은. 아... 이게 책임감이 있는 리더 없는 리더의 차이야. 책임감이 있는 리더들은 함부로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해. 아니 대기업도 아니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지. 이런 중소기업들 우리가 지금 매출 400억 하면 뭐해. 갑자기 뭐 브레이크 걸리고 뭔가 제도적인 제한이 생기면 갑자기 매출이 막 반토막 날 수 있어. 혹은 막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 중소기업 리더들이 대부분 살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미래를 굉장히 확언하면서 약속해? 이런 건 되게 어렵지.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도 내가 여기까지 올려놓게. 이런 건 현실적인 약속이잖아. 네, 맞죠. 너도 나를 이만큼 만들어줘. 그럼 너를 내가 이만큼 나왔을 때 너도 내가 이만큼 만들어놓게. 이 정도는 현실적인 약속을 할 수 있지. 이런 수치는 필요해.
근데 책임감이 없는 리더들은 이런 거에 중요성을 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남발하고 하다 보면 초반에는 또 막 따라. 초반에는 야 우리 장밋빛 미래를 보면서 막 따르자 하는데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면 사람 약발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걸 무한 반복할 수 없고. 그래서 책임감 없는 리더들은 이런 것들이 좀 그냥 롱런하지 못하더라고. 책임감은 되게 중요해. 약속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리더들은 그래서 오래 못 가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움을 받아 그랬어. 아까 얘기야. 장밋빛 미래를 막 그렸어. 지도 알아. 머릿속으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에 따라올 때가 있거든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 사람들이. 결국은 되게 미움을 받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책임감은 리더의 절대적인 덕목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들어. 리더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책임감에 눌려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해. 그러니까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되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리더감이 아닌 거야 아직. 다시 교육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내리고 다시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 돼서 구성원들한테 미움을 받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는 게 리더다 라고 생각합니다.